자는 건 싫은데 그냥 놀면 포기하지 마라. 당신이 용골이요? 응? 이게 다야? 이상 다짜고짜 무슨 말입니까? 이놈 봐라, 조공관께서 대단하신 분을 못 알아보고 큰 잘못을 저질렀어. 바른 대로 말하거라. 예, 공간으로 계신 조규가 조금 저놈이 간 조규치 반역자의 일정이다. 주포하라. 조군관님, 저 녀석이 뒷골목에서 술안을 피우는 놈입니다. 저놈이 간덩이가 부었구나. 조규, 저놈이 날 속였구나. 반역자의 일정이다! 주포하라!
하고 싶은 말이 뭐냐? 조규,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금창약을 내놔라. 하! 이따위 것에 목숨을 걸다니. 두고 봐라! 아니, 이 아까운 무기들을 다 버리고 가네. 이윤아. 여기 떨어진 무기들 이제 주인이 없으니 제가 가져도 제가 이런 걸 왜 모은... 점점 강적들이 등장하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장비 강화예요. 항상 성공만 할 순 없지만 때로는 위험도 강화할 장비를 골라볼까요? 장비 강화에는 강화석과 흙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강화에 도전해보세요. 행운을 빌게요. 사부님, 금창약을 구해왔습니다. 아이고, 하필 어쩔 수 없지.